아침에는 정말 옥수수와 천도복숭아만 먹었을까요? 그래서 과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16회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들까지 데려왔네요. 그런데 한여름에 조류독감 방역하나요? 소독하는 복장을 하고 작업을 합니다. 사실은 저녁 작업에 모기한테 물리지 않으려고 가슴장화에 일회용 우비까지 입고 꼴랑 옥수수를 따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정말 모기 한 방 물리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는 완전 무장하고 아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모기향을 피우고 있네요. 철없는 아빠는 신이 났습니다. 옥수수 밭을 이리저리 다닙니다. 헐, 이제 던지기까지 합니다. 지난번에 테스트로 땄던 옥수수 5개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먹기에는 좀 적었나 봅니다. 오늘 밭에 옥수수를 전부 따고 있습니다. 해는 점점 기울어 가는데 마음은 급하고 드디어 껍데기를 벗기기 시작합니다. 까고 또 까고 계속 깝니다. 어느덧 날은 어두워졌네요. 그래도 까고 이제 마지막 하나 까고. 그런데 말입니다. 얘는 왜 이러는 걸까요? 아시는 분 연락 기다리겠습니다.